자가진단 키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검사 전 손을 씻고 비닐장갑을 착용하면 준비 끝. 용액통의 뚜껑을 열고 세워둡니다. 면봉을 꺼내 콧구멍 안쪽에 넣고 양쪽 모두 10회를 문질러줍니다. 검사한 면봉을 통에 넣고 10회 저어준 뒤 면봉을 쥐어 짜내며 통에서 꺼냅니다. 노즐 캡을 눌러 닫고 테스트기에 검체 추출액을 3-4방울 떨어뜨려주세요. 자, 이제 기다리는 동안 경기도청 방송국 GTV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면 결과가 딱! 대조선만 나타나면 음성, 대조선과 시험선 둘 다 나타나면 양성. 만약 모든 선에 표시가 없거나 시험선에만 표시가 나왔다면 무효로 새로운 검사기기로 재시험. 자가진단 키트 올바르게 사용하고 코로나19 현명하게 대비합시다. 빠빠이!